어디 보자. 미스포츠 블리치면은 브라움 좋죠. 그 미스포츠 국세 때 내가 2로 막으면 되고, 특패가 골드카드 만약에 원딜에 썼을 때도 제가 2로 막으면 되니까 여러모로 나쁘진 않아요. 어디 보자. 미포 블리치면은 요거랑 그 다음에 마법의 신발을 고민이네. 이렇게 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블리치한테 끌려가지고 괜히 어그로 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들도록 할게요, 루는. 자, 가자. 이제 갑시다. 첫 템으로는 요거 가요, 요거. 요거를 왜 가냐. AP 개수인 게 궁밖에 없어요, 얘는. 그래서 평타를 더 많이 때릴 테니까 강철롭게 보호대를 가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스마트 키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인배울 가능성이 높아요. 트패에다가 블리치여가지고 여기 조심. 와드 깔고 그냥 빠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인배를 올 것 같죠? 이쪽 조심하고. 어, 봐봐, 오잖아. 이거 무조건 온다니까. 그래도 스펙 이것저것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미포랑 제저 노점멸. 까비. 또 까비 안 해주면은 원딜. 아이씨. 아이, 개짜증나, 씨. 롤하기 싫어. 이러기 때문에. 멘탈 케어로 좋고. 어디 깔아놨으니까 선레드 올지 안 올지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블루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아톰 또 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미리미리 얘기해 줍시다. 노스펠이라서 블리츠 공격적이게 하는 거 믿고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신경 쓰긴 해야 돼. 짜잔. 아, 봐봐, 이거 무조건 온다니까? 제가 다시 끌려요. 어. 뭐야, 얘. 야, 얘 미친 거 아니야, 얘네들? 이렇게까지 잡는다고? 얘 궁질이었나봐. 얘 왜 이래? 아, 좀 너무하긴 해. 어. 이거 레드 먹으러 갈 것 같거든요, 상대 킨드레드가. 레드 한번 봐줍시다. 확실한 건 아닌데. 빠졌다, 빠졌다, 옆으로. 최대한, 뭐, 원딜은 말렸지만, 나는 안 말렸으니까, 그걸로 스무스하게 케어해보죠. 후반 가면 우리가 더 나쁘진 않아. 다 하고 있긴 한데, 이거 될라나? 오플. 나이스. 어, 뭐야. 아,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구나. 나이스. 나이스 샷. 호호, 세트! 나이스 샷. 아, 얘네. 아, 개귀엽네. 아이, 뭐 한 것도 없는데 바로 오픈함이네. 정글 노플이고 여기 갑시다. 상대가 AD가 좀 세서 전 닌신 갈게요. 브라움은 기동신이랑 좀 안 어울려서 닌신 아니면 헤르메스인데, CC기가 세거나 AP가 세면은 헤르메스, AD 평타 공격력이 높으면은 닌신이 잘 어울립니다. 브라움은 뭔가 앞에서 먼저 나선다기보다는 상대가 물어오는 거를 커버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패시브? 브라운 패시브는, 그니까 내가 평타를 묻히거나 Q를 묻히잖아요? 그러면 스택이 1스택이 쌓여요. 그리고 나머지 아군이 평타를 때리면은 그 스택이 쌓이는데, 4스택까지 쌓이면은 기절 걸립니다. 추가 피해란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브라움이 인베 때도 좋고, 인기가 많죠? 인베 싸움에서도. 좀 오래 싸우고 싶진 않은데, 어, 딱 적당하게. 오래 싸워봤자 좋을 게 없어요. 트패 이제 고수 6이니까 신경 쓰자. 트패 조심, 어디 가나. 조심합시다, 이제. 무리 안 하고 웨이브만 좀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니까 그게 있어. 상대가 만약에 무리하게 들어오면은 좀 싸움을 하겠지만, 굳이 막 무리해서 안 싸워도 돼요. 아이고, 이거 이런 건 보내줘야 돼. 근데 이렇게 붙는다면은 고맙지. 얘, 쟤 프리스. 얘 잡아야 돼, 얘. 풀었는데 때려. 대박. 또라카 궁, 빠졌고. 또라카 궁이 좋긴 하다, 야. 야, 이거 좀 아니야. 야, 빠져. 어,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어, 되네? 응? 야, 벌레 같으면은 이런 거 웬만해서 안 하는데. 쏘리.
다음 아이템으로는 직회 융합 아니면 김행 아니면 구원인데 직회 융합이 가장 잘 어울려요. 일단 라인전 상대를 봐야 돼. 라인전으로만 봤을 때는 저 녀석들이 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평택 기반이 많아. 이럴 때는 직회 융합.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레이디다 하면은 이제 김행. 그리고 구원은 거의 선템으로 안 가는데 브라움은 만약에 내가 초반에 피가 너무 딸려가지고 루비 수정을 먼저 갔다 하면은 구원 테크로 가면 됩니다. 콤보? 브라움 콤보도 알려달라고? 브라운 콤보가 뭐 있나? 그냥 가까이 가서 펀치인데? 그냥 더블 진입을 잘하는 거 정도? 나이스 샷. 여기 좀 천천히. 오, 쎄. 아 이거 없다. 힌드가 아랫동선이라서 아 좀 무리하긴 했네요. 이거 이러면은 얼씬 가도 되겠는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나이스. 탑 부셨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한 명이 죽어야 돼 이거. 만약에 내가 W 이렇게 안 썼으면은 이제 우리 카이사가 끌렸었겠지. 나이스. 그래도 이 정도면 교환 나이스인데? 어이구. 야, 야, 이거 잡았다. 야, 셋! 뭐야! 어이씨. 뭐냐, 이거, 롤. 게임이 재밌게 흘러간다. 쉔도 나이스였고, 카이사도 어그로 잘 끌었고, 일단, 얘넨 둘이 그냥 엄청 무리를 하네, 아까부터. 고맙죠, 이러면. 소라코 구멍 믿고 막아보다가 우리가 주도권 다시 잡아온 페이스. 블리츠랑 지금 킨드가 바텀을 엄청 좋아하죠. 바텀에 올 것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수업하면은 바텀 꽁 짤 텐데. 어? 아 굳이 이거 지금 나이스. 일단 잡긴 했는데 어 지금 소라카 못 봤었나? 3대2 한번 해보자. 저쪽이 미포만딜이어가지고 3대2 해볼만할 것 같긴 한데. 아 싫어. 야, 근데 어제 영향 때문인가? 채팅창을 안 보기 시작하네. 우리 채팅창 자주 보는데. 아 근데 아 이런거 너무 안좋은데. 이거 4대5라서 진짜 신중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 주딜러가 카이사였는데. 어 나쁘지 않게 싸웠다 이거. 이거 풀. 까비. 판타는 나이스고 용도 먹었고. 나이스. 빠르겠지. 전 다음 팀 김행 갈게요. 상대 AD만 잘 껐죠? 이러면은 탱 가는 게 진짜 스무스예요. 지크 간 다음에 김행 간 다음에 얼심 가면 되거든요. 얼심 치르신 분들은 뭐 란드인이나 구원 가주셔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카이사만 지키면 되겠는데 이 카이사가 아까부터 진입 용궁을 많이 써가지고 지켜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근데 그게 카이사의 매력이긴 해. 브라움의 가고일은 어떠냐고? 선 넘네. 난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 초식에 쓸걸. 아 초식 썼어도 죽었겠다. 미포 얘 보고 있어가지고. 오우쉣 쇠는 안 아파. 나이스. 와 한타가 그냥 하하쉣. 한타가 너무 맛깔난데? 저쪽이 이니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충만 물어도 호응 못해. 그냥 이러고 죽어버리니까 너무 스무스하네. 완전 전체적인 밸런스로는 완전 좋네요. 나이스. 미더 억제기까지. 탑 2차? 탑 2차까지 좀 힘들어 보이고. 와드마 좀 먹읍시다. 원래 포탑은 1차 민 다음에 오브젝트 컨트롤, 그 다음에 2차 민 다음에 오브젝트 컨트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전령 덕분에 억제기까지 밀었어요. 이러면 운영하기가 더 스무스해집니다. 용도 2분이니까 보통 탱 있는 사람이나 글로벌 궁 있는 사람이 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텀을 밀고 바텀을 민과 동시에 용이 슬슬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을 또 챙겨주는 그런 식의 운영. 만약에 바론을 먹겠다 하면은 탱 있는 챔프가 바텀
바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탑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 돌려줘도 돼요. 특히 이 전략은 미드 밀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만 가져주시는 거, 항상 미드 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센이 탑으로 갔고 우리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게 운영의 시작. 천천히 돌려깎기 하는 거죠. 하이드가 거기서 뭐해? 곧 빨리 밀지 이거? 시간 아까운데. 이게 그게 있어. 그러니까 티어가 높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자기가 뭘 할지 알고. 근데 약간 이제 운영이 좀 안 되는 그 조금 아래 티어에서는 이게 나 혼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봐봐, 다 탑으로 가잖아. 아씨, 이러면은 내가 굳이 여기 온 이유가 없는데? 나이스. 원래 같은 계획은 그거였는데 그냥 묻지마 푸쉬 조합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싸워도 될 것 같아. 근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안 하는 것 같은데 게임을? 지금 채팅창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짜잔. 제오한테 깔려있는 거 뭔데? 얘네들 키보드에 손 놨네. 잠깐만, 빨리 끝내줘. 아! 얘네 일부러 평타 안 치던데, 넥서스? 어쨌든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뭔가 크게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스무스하게 이겼어요. 팀들이 잘해가지고. 일단 딜량으로는 이렇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죠? 비슷하게 넣어도 한타에서 압도적이게 이겨가지고 그걸로 이겼고, 시야 점수로는 이렇습니다. 뭔가 내가 와드가 없고 어딘가 시야를 먹어줘야 됐대. 어디 있다가 대충 와드 깔고 빨리 집 갔다가 와드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팀이 이니시가 너무 세서 굳이 내가 인시를 안 걸어도 우리 팀이 호흡을 잘해줬죠. 그래서 이제 잘 싸운 그림이 나왔고요.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씨 끝났다. 아 은순아, 그 물 좀 가져와 봐라. 아 힘들구만.